한국 가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음악 TV의 사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참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제 마이크도 구입을 하고 정식으로 오늘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수막도 마련하고 이거 뭐 방을 좀 꾸민다고 오늘 좀 바빴습니다. 예, 앞에 보시면은 유튜브 음악 TV 장성현 가곡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 사진이 젊을 때 사진입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오 친구들이여, 이러한 선율이 아니오, 좀더 환희에 넘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4악장에 나오는 독창, 중창, 합창이 나오는데 그 독창의 첫머리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희의 손가락 그러는데 저는 그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오 친구들이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율이 아니요. 지금까지 그냥 보통 노래를 하고 평범하게 노래를 불렀다면은 이제 좀더 환희에 넘치는, 환희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 가곡 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곡 교실을 통해서 매일 제가 곡을 올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또이 가곡 교실은 뭐 단순하게 음악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음악적 지식, 또 발성법, 호흡법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음악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우선에 한곡 부르고 난 다음에 추심이 되겠습니다. 추심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 가을을 맞이해서 참그 좋은 곡이고 가을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 곡이 되겠습니다. 악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맨 끝에 클라이막스 낼때그 약간 거기에 한 3도 낮게 불렀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바리톤이 되어가지고 아주 보통 이제 곡이 소프라노 테너에 맞도록 곡이 되어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고 제가 잠시 그 자세와 또 호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요 시에 대한 또 이야기 또이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 자세는 이제 발끝에 제가 몸무게 중심을 두라 그랬습니다. 가슴은 약간 높게 하라 그랬습니다. 양 갈비뼈 이쪽에는 일자가 되도록 쫙 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악적으로 이 발성을 한다는 것은 내 소리가 등 쪽으로, 이 뒤쪽으로, 이 후두 쪽으로 또, 뒤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명이 잘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소리가 올라와서 또 비강 입을 통해서 소용돌이 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중요하고 또 호흡을 또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단계 호흡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옆에를 이렇게 뼈가 없는 부분을 갈비뼈 밑을 잡고 엎드려서 이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초 이상을 쭉 호흡을 폐에 있는 공기가 다 나간다 생각하시고 쭉 뱉고 난 다음에 3초를 멈추었다가 3초를 멈추면 또 호흡을 하고 싶은 그런 그 반사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흡을 3초 동안 들이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댁에서 하시고 지금은 그냥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준비. 호흡을 들이켰다가 완전히 빼내시기 바랍니다. 엎드리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3초를 멈추었다가 확 들이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게 완벽한 호흡이 되려고 그러면 호흡을 했을 때 답답한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흡이 자꾸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쉬고 견쉬고 호흡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체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게 되면 호흡이 옆으로 나와서 볼로 가야 됩니다. 요러한 그 자세를 서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호흡이 뒤쪽, 옆쪽으로 갑니다. 서서도 그렇게 하시고. 예. 항상 몸을, 턱을 약간 당겨 쫙 이렇게 바로 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도 보기도 좋고, 이렇게 쭉 몸을 이제 펴고 서 있으면 막 호흡이 저절로 막 돌으려고 그럽니다. 나는 돌지 말라 그랬는데. 저절로 막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만 발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메쉐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숨을 들이쉬고, 소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막,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거 바로 서 있으면은, 그냥 내가 새가 되고 비행기가 되듯이 막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 호흡이 저절로 돌아오고, 노래가 될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곡은 전부 다그 시기 때문에 요 가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이 아 발음은 제일 밑에서 나기 때문에 턱을 빨리 떨어뜨리고 그 대신에 초점은 이 위에 이에 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악적인 소리는 저음이나 고음이나 항상 같은 선상 이눈 쪽에 그러니까 이제 초점은 위에 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귀라는 것은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중 모음은 이제 우계통의 모음이 있고 이계통의 모음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우의 입 모양을 하시면서 귀 이중 모음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는 것은 이거는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공명자음입니다. 이건 앞에 먼저 한번 울려줘야 되겠습니다. 내 맘에서 오는 소리, 내 맘에서 이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는 이 노래의 모든 감정을 참, 그, 단어는 하나지만은 다, 아로서 다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잎은 떨어지는데 귀뚜라미 우는 밤을 또, 위 발음 이중 모음이 나왔습니다. 우의 입 모양을 하시고 귀뚜라미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을 아주 그 제일 뒤에다 갖다 붙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는 잎에 사연 적어 시냇 물에 띄워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라는 것은 이제 이의 그입 모양을 하고서 발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는 우계통에 이중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여나 내님이 행의 발음은 이계통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의 입 모양을 하시고 내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시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음이 어려운 것 이중 모음이라든지,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필로 동그라미를 해 두셨다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음은 아예이오 기본 모음 요 다섯 가지는 전부 입을 둥글게 내쉬고 이중 모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한번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실 때 항상 소리가 공명이 울려줘야 되겠습니다. 울려주기 위해서는 소리를 항상 뒤쪽으로 보낸다. 이게 호흡도 뒤쪽으로 하시고 그다음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목에서 올라와서 후두를 통해 올라와서 뒤쪽에서 울려가지고 구강 또 비강을 통해서 울려서 눈 쪽으로 앞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발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발성에 신경을 쓰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이런 그 가구의 반주는 원래 정식으로 이렇게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치면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참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제가 제 혼자 반주를 해서 이 이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반주를 하다 보니까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악보를 또 구해 가지고 보시고 유튜브에 자꾸 들어 보시고 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맨 끝부분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감탄사가 아아가 몇 번 나옵니다. 이 감탄사를 표현, 말 그대로 감탄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 예쁘게만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부를 때는 더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내 감정을 이 아에 진하게 실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크게, 두 번째는 약간 작게 더 이렇게 그리움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맨 끝에 끝날 때 보면은 어이 세워 보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를 나중에 보시면 밑에는 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유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고 템포를 조절하셔가지고 여유있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음으로 마칠 때는 항상 끝 마칠 때 상승하는 그 분위기로 마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항상 음이 처집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코 카루소는 음을 온몸으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실 때는 그냥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소리로 이제 나오는 거지만 모든 메커니즘이 또 이게 심리적인 거 또 소리 이 자세 뭐 몸까지 모든 것이 융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으로 노래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꾸 이제 발성을 연습을 하시고. 또 자세를 바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또 너무 시간을 쓰지를 못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개국해서 첫 시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하니까 더욱더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